잠언 22장. 명예가 많은 재물보다 귀하고 좋은 평판이 금은 보화보다 훨씬 낫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사니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만드셨다.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피하나 미련한 자는 재발로 들어가 화를 당한다. 사람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얻는다. 사악한 사람의 길에는 도처의 가시와 함정이 있지만 자기를 지키는 자는 그런 것들을 피한다.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꾸어준 자의 종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재난을 거두고 그런 자의 분노는 쇠약해진다. 남을 동정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으리니 가난한 자와 자기 음식을 나누기 때문이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어라. 그러면 분쟁과 다툼과 모욕이 그칠 것이다. 정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자, 그 말이 은혜로운 자는 왕의 친구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자를 지키시나 사기꾼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게으른 사람은 사자가 밖에 있으니 길거리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창녀의 입은 깊은 구덩이와 같으니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 자는 그곳에 떨어질 것이다. 어린이의 마음에는 미련이 담겨 있다.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면 없앨 수 있다.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자는 모두 가난에 떨어질 것이다. 귀를 기울여 지혜자의 말을 들어라. 나의 교훈을 내 마음에 두어라.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여 언제든지 입술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나는 오늘 너에게 특별히 권한다. 내가 너에게 모략과 지식의 말씀 30가지를 기록해 주었다. 바르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으로 너를 가르쳐 너를 보낸 자에게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게 하였다. 가난한 자를 힘없다고 이용하지 말고 약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들을 학대한 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화풀이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 잘 내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내가 그의 행위를 본받아 올무에 빠질까 두렵다. 너는 타인의 보증을 서지 말고 타인의 빚보증인이 되지 마라. 내가 갚을 돈이 없으면 내가 놓은 침대마저 자합당할 것이다. 내 조상이 세운 밭 울타리를 함부로 옮기지 마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봤느냐? 그런 사람은 하찮은 사람을 섬길 인물이 아니니 왕을 섬길 것이다.